마틴 데이비드 크러스컬 TN 데브이디 크리스클 1925년 9월 28일에서 2006년 12월 26일 은 미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다. 수학과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공헌하였고 특히 솔리톤에 대한 연구가 유명하다. 1925년 9월 28일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로셸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아버지 조지프 B. 크러스컬 1세는 모피 도매상인이었고 어머니 릴리언 로즈 보하우스 크러스컬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종이접기를 전파한 예술가였다. 크러스컬 가족들은 총 3형제 2자매였는데 그중 조지프 크러스컬과 윌리엄 크러스컬 또한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다. 크러스컬은 가정에서는 보통 데이비드로 불렸지만 대외적으로는 마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시카고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뉴욕 대학교에서 1952년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아내 로라 크러스컬 또한 종이접기 애호가였다. 3남매를 두었는데 이 중 클라이드 크러스컬은 메릴랜드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자이다. 러커스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다. 2006년 12월 26일 사망하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